최근 청주 방서지구 아파트 평균 경쟁률이 20대 1을 기록하며 분양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계약 포기가 속출하고 있고 도내 미분양 아파트도 빨간불입니다. 김대용 기자입니다. 이달 초 줄을 길게 늘어섰던 청주 방서지구 자이 모델하우스. 1순위 평균 20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돼 이 아파트 분양사가 돌리고 있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미계약 물량이 남아 선착순으로 분양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간중간에 괜찮은 평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나오셔가지고 보셔야 될것 같으세요. 건설사 측이 계약률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계약을 포기한 당첨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분양을 받으면 집값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됐는데 집값도 없고 해서 계약해서 살기에는 너무 힘들고. 기존 아파트도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는 것도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충북의 지난달 미분양 주택은 4,114가구로 한달 전보다 3배 넘게 수직 상승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정부 대출 규제, 겨울 비수기와 공급 과잉 우려까지 시장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 심리가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고 신규 아파트들이 기존 아파트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한 달간의 미분양 증가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